자, 드디어 또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저도 아, 우리 불멍이 기다린 게 일주일이 그렇게 기다린 저도 아, 진짜로 아 일주일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진짜 안 가네요. 일주일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오늘 하루 만에 네. 다 일어나는 거 하루 만에 다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 아, 목이 다 빠져붙네. 아, 예, 예. 일주일 그 요 지금 카메라 옮기는 시간도 저는 일주일이라고 시간이 그렇죠. 그만큼 오래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배고프다는 거죠. 배우고 싶어서 짜장면 시키지. 네, 그래서 오늘 터치 관리를 한번 배우고 싶은데 네네. 우리 데디몽키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네네. 이제 하는 저도 이제 나름대로 터치 관리 지금 한다고 하는데 할 때 이런 뭐 좀 뭔가 확실히 이런 부분 좀 레몽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드몽키님뿐만 아니라 이제 터치 발리 발리에서 터치 부분 터치라는 발리가 장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뭐 이게 누르는 발리와 좀 다른 장르잖아요. 그렇죠? 네, 터치 발리라는 거는 좀 이게 터치 발리를 사용해야 될 때는 뭐 제일 큰 상황이 이제 맞발리 상황 같으면 이제 그냥 터치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짧게 스윙한다. 그죠? 그냥 이게 갖다 대듯이 툭툭툭 대는 게 터치 발리죠, 그죠? 근데 거기서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터치라는 거는 우리가 네. 터치가 왜 터치 발리가 생겼느냐? 네. 터치는 우리가 사람들 이렇게 이거는 밀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을 민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터치는 대부분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 터치 옛날에 많이 해보셨나봐요, 네. 이런 터치. 아, 우리 또 첫사랑 생각납니다, 첫사랑. 아, 우리 와이프 보고 있네. 와이프 보고 있네. 와이프 사랑해. 아, 집에 쫓겨날 뻔 했네. 예, 예, 예. 조심해야 되는데. 정신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래, 네. 터치는, 네네. 우리가 터치는 이제, 요렇게 되고 있으면 터치가 아니죠. 그렇죠. 그죠? 떼야 됩니다. 아. 그죠? 떼야 돼요. 아. 툭. 살짝. 떼야 되죠, 그죠? 아. 예. 네. 요게 이제, 우리 터치입니다. 터치에 이제, 발리, 우리 테니스 발리에서 터치라는 건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터치. 그죠? 요거 또, 가볍게. 단어가 굉장히 또, 정확합니다, 터치. 아, 진짜 좋다, 그죠? 그죠? 얘는 아, 이제 추운덕 되는 거죠. 옛날 차도 나네. 터치. 뭐, 터치. 아니, 터치. 그런 것 때문에 요즘 최근에 뭐 좀 많이 문제가 생겼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터치, 그죠? 네. 아, 여기에 기인해서 제가 이제 빨리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 블루몽키님이. 네, 블루몽키님이 또 가서... 스파링 해주시고 네. 제가 옆에서 한번 좀 이렇게. 고급 기사를 배워보고 싶다. 알겠습니다. 불멍은 나중에 영향을 보십시오. 예. 자, 가시죠. 자, 이 터치. 아까 제가 저, 이거 갖다 댄다 그랬죠, 그죠? 예. 자, 줘보세요, 빨리. 보세요. 그죠, 그죠? 여기를 공이 진짜 터치하듯이 갖다 이게 스윙을 떼야 돼요. 네, 스윙을 빨리 떼줘야 돼요. 여기, 자, 보세요. 여기 빨리 떼줘야 돼. 공이 맞는 순간에. 네. 맞는 순간에 떼줘야 돼. 이게 맞는 순간은 아니겠죠, 그죠? 그렇죠, 떼줘야 그렇죠.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뗄 때, 그죠? 밀고 이걸 떼줘야 됩니다. 이게 터치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가게 되면 아까 전에 제가 블루몽키를 밀었듯이 이제 미는 발리가 되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밀어버리면 이제 미는 발리가 되는 거고. 그냥 갖다 떼야 됩니다, 빨리. 그죠? 이렇게 빨리 떼줘야 돼요. 한번 해보십시오. 아, 빨리. 공 막히지는 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빼야 그렇죠. 되니까. 근데, 근데 더 가볍게 떼야 돼요. 더 가볍게. 네.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렇게. 아니, 저 터치 해보세요. 이렇게. 아, 그렇죠. 그렇게 떼야 되죠. 오른손으로 해봐야죠. 아니, 공은 이렇게 떼었잖아요. 아, 요거 그보다 더 가볍게. 아, 그러면, 그렇죠, 터치죠, 그죠? 네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한 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아. 자, 다시 보세요. 자, 터치를 이제 이용해서 보세요. 터치. 그죠? 진짜 터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구독.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좋아요 들어가야 되고. 아. 네, 그 다음에 또, 구독. 그죠? 아, 그 터치랑 좋아요, 구독. 아, 똑같은데요? 네. 구독적인 발리와 아, 좋아요 그냥 좋아요적인 발리. 이 두 가지를 네. 정확하게 자, 보십시오. 구독. 그죠? 그 다음에, 좋아요 피니시죠. 아, 이런 얘기를 그냥. 구독과 좋아요 피니시. 터치.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거 아니죠, 그거. 터치. 그렇죠, 그거 아니죠. 아. 빨리빨리 떼줘야 돼요. 빨리빨리 떼줘야 돼요. 터치. 터치 사이가 또, 예전 또, 예전 또 그 만남이 생각나서 또 오랜 더 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터치. 아. 이렇게. 그렇죠. 이게 터치죠. 야, 이게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만 타이밍이 잘못되면 이거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쉽게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의 시선이 고정돼 있죠. 그렇죠? 아. 네. 근데 막 이렇게 치면은
어쨌든 대충 공이 오는 라인을 맞출 수 있어요. 그죠? 네. 네. 계속 이게 쭉 가버리니까, 그죠? 근데 네네. 이 터치라는 거는 빨리 떼야 되기 때문에 공을 더, 그죠? 더 정말 집중하게 맞는 순간까지 보셔야 돼. 그죠? 아. 요게 이제 터치, 다시 해보십시오. 우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대몽이 지금 개그 쪽으로 이제 개그맨으로 갈라가. 개그맨 가다 돌아왔는데 다시 또 개그맨. 다시. 터치. 네, 그렇죠. 이것도 센가요? 네, 그거는 이제 그 방법을 두고 네네. 이제 세기는 조절하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공을 치느냐에 따라서 또 조절하셔야죠. 터치. 이 정도 터치면 그쵸, 됩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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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 정도 터치요? 그렇죠. 아. 알아서 하시라니까요. 왜 자꾸 물어봐요? 터치. 알아서 하시라니까. 터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터치. 그렇죠. 아, 터치. 그렇죠. 좋습니다. 아, 랠리가 세 개. 아. 아, 랠리가 세 개. 아. 아, 다른 명이 터치. 터치죠, 이것도. 아. 이렇게 내야 되는 거죠, 터치를. 아, 네, 느낌. 터치. 느낌 옵니다. 터치. 터치. 그렇죠. 아. 터치. 그렇죠. 아. 그렇죠. 야, 이, 여기서 정말 많은 게 나오겠는데요. 기가 막히죠. 야, 이거는 진짜 오케이, 끝. 동호인 분들이 많은 걸 느낄 수. 아. 또 바쁘네요, 또. 또 순간적으로 왔어요. 자, 이렇게 저희가 세몽키가 또 새로운 장르로 한 바퀴 돌았죠. 네네. 네, 각각 궁금한 부분들 혹은 또 동호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르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걸 더불어 또 저희가 다 그 다음 주도 또 새로운 장르를 저희는 또 계속 유튜브 또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더 신선하고 그렇죠. 재밌는 장르로 네. 또 더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네. 우리 구독자분, 시청자분들께서 또 배우고 싶은 거 있으시면 네. 또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또 거기에 대한 모험을 떠나는 걸로 그렇죠, 몽키 원정대는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여러분들도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